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신라발전의 기초를 닦은 임금 17대 뇌물왕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뇌물왕이 왕위에 있었을 때는 4세기 후반, 그러니까 이제 356년부터 402년까지니까 상당히 오랜 동안 왕위에 있었네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신라 왕들은 아주 독특합니다. 백제나 고구려와는 달리 박석김이 서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늦게 등장하는 게 이제 바로 김씨인데요. 사실 이 김씨는 김알찌의 후손들이죠. 김알찌의 후손들 중에서 이 김씨 중에서 처음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은 13번째 임금, 바로 미추 이사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7대 뇌물왕이 두 번째, 김씨 중에서는 두 번째인데요. 문제는 이 뇌물왕 이후에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이 김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계승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신라가 멸망할 때 53대, 54대, 55대 임금, 그 세 명의 임금이 박씨 왕이 등장을 해요.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바로 이 뇌물왕부터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는 쭉 바로 김씨가 왕위를 계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냐? 뇌물왕 때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당시 신라는 삼국 중에서 국력이 제일 약한 나라였습니다. 백제는 근초왕 때 이제 엄청 강한 나라였죠. 20년 뒤에 고구려에 광개토대왕이 등장해서 이제 고구려가 삼국 중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 백제나 고구려에 비하면 신라는 정말 약한 나라였습니다. 오죽하면 가야나, 그 다음에 이제 바다 건너 웨이칭공에 시달리는 그런 신세였겠습니까? 이 중에서도 이제 이 웨이칭약이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웨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왜가 364년에도 침공을 했고요. 393년에도 침공을 합니다. 이 왜이 침공으로 신라 수도 경주가 포위당한 기록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399년과 400년에 이 왜가 또 신라를 침공을 합니다. 이때는 가야, 그 다음 이제 백제의 지원을 받고 있었죠. 자, 신라는 이 왜이 침략으로부터 나라가 위태롭게 되자 고구려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때 광개토대왕이 기병과 보병 5만 명을 보내서 이제 신라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왜구를 물리치는데요. 심지어 이제 금강가야 지역까지 이제 고구려 군이 진출을 해서 이 왜를 격퇴합니다. 이 사건이 가야나 신라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금강가야는 이 사건 이후에 세력이 크게 약화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거의 한 30년 이상 고구려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좋은 말로 하면 고구려의 보호, 나쁜 말로 하면 이제 고구려의 간섭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시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호우명그릇이에요. 호우명그릇은요, 신라의 왕릉에서 발견된 청동그릇인데 이 그릇의 바닥에 광개토 대왕의 명호가 정확하게 적혀 있죠. 이건 이제 이 시기에 신라가 이제 고구려의 영향권 하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유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뇌물왕 하면 또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때부터 이제 왕을 부른 이름이 달라졌다는 거죠. 자, 신라는 원래 신라 왕들은 이사금, 미사금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이 뇌물왕 때부터 신라의 최고 권력자 왕을 바로 마리깐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마리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수장, 대군장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사금에 비해서 왕의 권력이 더 강해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이제 왕의 호칭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뇌물왕은요, 4세기 중후반에 신라 왕권을 크게 강화하고 바로 신라 발전의 어떤 기초를 닦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